서울신. 한국의 데이터 과학자 정화훈 교수는 구글을 신이라 부른다. 뭘 물어도 답해주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구글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보자. 삶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한 궁극적 질문. 그 해답은? 구글은 과연 이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구글의 답은 42.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에는 딥소우시라는 컴퓨터가 나온다. 이 컴퓨터가 750만 년 동안 계산해서 나온 답이 바로 42다. 컴퓨터 딥소우는 42라는 다소 황당한 대답이 나온 이유가 애당초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말인즉슨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온다는 얘기다. 누가 그걸 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자신 말고 다음에 올 컴퓨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답한다. 딥소우시 말한다. 제가 그 컴퓨터를 여러분께 설계해드리죠. 그 컴퓨터는 지구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고 그게 만들어진 목적은 단 하나. 3.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질문과 해답을 찾기 위해서란 것이다. 우리 인간도 지구 컴퓨터의 하나의 칩일 뿐이고 우리 삶의 목적도 올바른 질문과 해답을 찾기 위해서란 것이다. 지구 컴퓨터가 계산을 시작한 지도 언 46억 년. 지금까지 지구가 찾아낸 가장 그럴듯한 답은 뭘까? 바로 17.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는 우주의 궁극적 입자들의 개수다. 표에서 H라고 쓰인 것이 최근에 입증된 힉스 입자다. 그러나 이 17개의 입자들이 과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직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The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도 모르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도 모른다. 혹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알게 된다면 17이 42가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42를 42라고 읽어야 했을까? 4. 즉 모든 것의 이론이 의미하는 네 가지 힘의 통일과 2.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이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쨌든 지구력 46억 년 현재까지의 결론은 42는 잘못된 질문에서 나온 대답이고 17은 우리의 무지에서 나온 불완전한 대답 같다는 것이다. 그나저나 궁금하다. 궁극적 대답은 과연 숫자일까?